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우즈베키스탄 아리포프 총리와 면담을 갖고 K-유학생 유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김 지사는 바이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충북과 K-바이오스퀘어 조성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나아가고 있는 충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리포프 총리에게 K-유학생 유치협력 수출 판로 확대 등 경제협력,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농업기술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타슈켄트에서 진행된 K-유학생 설명회에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중원대 황윤원 총장을 비롯한 3명대학교 및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관계자와 학생이 참여해 사업에 대한 홍보와 대학 학생 간 1대1 상담 등 유학생 모집 활동을 펼쳤습니다. K-유학생 사업의 기본 방향은 각 대학의 개별 유학생 유치 활동을 충북도가 토갑 지원해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 모집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과 도내 유학생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해 일학습 병행 체제를 구현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주 산단에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를 구축해 반도체 2차전지 전후방 기업의 제품 및 공정에 시뮬레이션 기술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핵심 사업 중 하나로서 청주 산단 내 거점센터 및 시뮬레이션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설계, 해석, 기술 자문, 가상 검증, 시제품 제작,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중소, 중견 기업이 제품 제작 전 전체 공정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성능을 예측하고 검증함으로써 센터 지원을 통해 제품 개발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초광역권 중앙센터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충북도가 충북도교육청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협력해 2028년 청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운영에 앞서 미래 과학기술 분야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최첨단 연구장비와 전문 연구진 및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해 교사와 도내 청소년에게 강의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총 12개 과정에 약 2천여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6개의 기초과정과 6개의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단양군 보건소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10월까지 달빛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합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충주시 체육회가 시민과 함께하는 주짓수 호신술 무료 강좌를 운영합니다. 충주 종합운동장 생활체육교실에서 연말까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운영합니다. 괴산군 보건소가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고고당 타파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맞춤형 건강 상담 등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이 진행됩니다. 옥천 군북 작은 도서관에서 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독서 클럽 희망자를 모집합니다. 총 8회차로 매주 토요일마다 김채훈 지역 작가와 독서 클럽을 진행합니다. 청주 숲속 갤러리에서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이지숙 개인전이 진행됩니다. 이번 전시는 캘리그라피 작품전으로 짱돌 캘리그라피 첫 번째 개인전입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입니다. 북문 누리아트홀에서 4월 20일 오후 5시에 소프라노 권진 리사이틀이 진행됩니다. 이번 공연은 사실주의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의 서거 100주년 기념 공연입니다. 관람 가격은 전석 2만 원으로 공연 세상에서 예매 가능합니다.